애기 태자님? 네.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저한테 신어머니가 되주실 수 없어요. 아니 이런 제자는 싫으시다.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물어보러 다니잖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또 제자 사무실이라 그래. 애기 태자니? 응? 네. 자, 일단 이름 통성명하고 할머니한테 인사합시다. 네. 이름? 예, 이식이 좋습니다, 할머니. 자, 봅시다. 신당은 차려놨는데 이게 여기 헤매고 있구나. 무당이 무당한테 이렇게 물어보러 왔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며 이렇게 오셨겠어? 근데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고 뭐 이랬겠지. 자, 외줄 타고 오신 분이 있어? 네, 맞아요. 응,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 응. 빚었던 할머니가 계시긴 하는데. 네. 할머니 잘 모셔놨니? 죄송하게도 지금은 아니 모셨다가 내 모셨다가 뭐 이렇게 했어? 네, 지금 뭔가 여건이 안 돼요. 외줄 타고 오신 분도 할머니도 모이고 그 다음에 친가 쪽에 스님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신적으로는 신적으로는 충분히 있어 계신데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 몰라. 어떻게 된 건지. 네. 어? 할머니가 내분이셨어요. 저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었어요. 제가 무슨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뭐 신당 청소는 신딸로서 할 수도 있고 뭐 당근데 너무 그 외에 뭐 술, 담배, 사람 심부름, 불가금 심부름, 몸종 부리듯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도 시키는 거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되게 마음 굳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구심이. 그래서 그냥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그냥 기도 드리면서 주변에 계속 또 수소문해서 또 신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신어머니는 기도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음식을 많이 가리래요 저한테. 근데 뭔가 좋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박차고 나갔고. 세 번째 신어머니는 저한테 영업을 그렇게 뛰라고 하셨어요. 영업 그렇게 뛰어서 손님 모을 것 같으면은 네 신당으로 모시고 들어가야지. 신당은 지키고 지키면서 그렇게 하셨어? 내 신령님은 밖으로 내모시고 몸종 노릇하셨어? 내 새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남의 새끼만 살리고 있는 너를 보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 신어머니가 솔직히 막 감정이 좋진 않죠. 신엄마 바꿀 때 굿했을 거 아니야. 네. 그 값은 어떻게 치렀어? 빚내서 했죠. 그래. 신선생 복이 없어서 네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했지만 네가 네 신령님 제대로 모시지도 못해놓고 어떻게 제대로 법당에 서겠니? 할머니 단지는? 단지만 보시고. 내가 평범한 게 싫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요? 신령님한테 물어. 너희 할머니한테 물어. 할머니 나 어떡하면 좋아요? 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는 돈도 없고요. 이제는 가족도 없고요. 이제는 친구들도 없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어쨌든 지금은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 밖으로 나가서 돈 벌지? 네. 그래서 버티면서도 기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신령님은 뜨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아가. 신의 벌전이 나길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전도 하나도 없고 이런 알거지가 없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저제 시어머니가 되주실 수 없어요. 나는 이랬다 저랬다는 신짜자는 놓고 싶지 않아.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어? 또 한다 그러고 이럴 바에는 한번 빌어봐 할머니한테. 나는 너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인간적으로 또 잘못하는 점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더니 이 길 가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 우리 제자는 바른 제자가 돼야 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신령님 앞에서는 정말 순수한 신령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 근데 아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 다녀가고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데 예약해놨지?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할머니가 나는 이런 제자는 싫으시다 그래.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너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고 물어보러 다니잖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또 제자 사무시라 그래. 이거 모를 것 같아? 어디서 신엄마 돼달라고 그럴 수 있어? 이러니까 너가 답답한 거야. 가세요. 성사로.